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무부속소의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온석이어 39번 이투륨입니다. 네, 광학 1000배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는데요. 네, 단계별로 마치 우주의 별을 보는 것 같죠. 네, 이거는 광학 2000배에서 보는 겁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더리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입니다. 뭔가 이더리움은 지구 강물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우주에서 발견된 운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 말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으면 운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이더리움은 좀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광학 4000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노란색 계통의 광학 빛이 반사하는 것도 보이죠. 네, 그 점은 좀 더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신비스럽죠. 조직 구조의 패턴, 특징을 살펴보는데 이것도 일자 형태로 갈라지지만 다양한 형태로 갈라집니다. 마치 오도의 추상 절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절리의 조직 패턴 구조 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약간의 동그란 형태로도 표현이 나고 있죠. 네, 역시 미세한 소연자들의 집합체, 원소도 한 개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광학 만배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입자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광학 1, 2만배 자세히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더리움의 불순물 입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의 원자 더하기 다양한 소연자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지. 원소보다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원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학 만배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조직 구조가 이더리움이 조금 특색은 중간중간에 금빛이 좀 나고 있다는 점과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다른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이것은 광학 2만배로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입자 뚫리죠. 자, 저기서 보면 확실히 불순물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표가 납니다. 저 구조의 미세한 패턴들이 보이죠. 입자들이 있는데, 네, 저것은 이제 단일 원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연금술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죠. 자, 이제 좀 39번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청청이 이렇게 조직 구조가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안에 있는 것을 설명을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모양이 좀 비슷한 것도 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입자들이 보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토름 동위 원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소현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건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맞습니다. 네. 자, 우주를 보는 것 같죠? 소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트륨이 있으면 어떤 원소가 매우 독특한 원소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어우, 저기는 보니까요. 과학 이만배에서는 알갱이들이 정확하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게 구분이 되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각각이 좀 다른 입자란 뜻이에요. 야, 멋있죠.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트루미의 모습, 본 모습이라 봐도 감이 아닐 겁니다. 네, 저것은 마치 50나노의 DNA 염기 서열, DNA 유전자 변형, 뭐 그러와 관련된 거 공부할 때 보는 느낌을 받죠. 근데 과학현미경은 실제 가설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 장면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트루미의 사슬 구조를 말하죠. 너무나 멋있네요. 정말 황홀합니다. 이트륨은 한번 봐도 우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것이 있으면 운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